네, 헝가리 유람선 사고 소식은 새로운 내용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거 침입 혐의는 물론이고 성폭행 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공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일상 속에 느끼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안희재 기자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년 가까이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대학생 이민영 씨. 얼마 전 현관 잠금 장치를 추가로 달았습니다. 여러 번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실패하고 이제 간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문 걸쇠를 요청드려서 그걸 잠그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택배는 무조건 1층에서 받고 창문을 가린 채 생활하지만 걱정은 가시지 않습니다. 신림동 침입 남성 영상에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0.1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겠구나. 저는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더 강화해야 하나. 이렇게 보안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이 건물 입구가 활짝 열려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자신만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뒤에 그 누르면 위치가 전송되고 소리 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따로 구매해서 누가 왔을 때 찌를 수 있게 손에 뭐를 들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쇠 같은 거랑 집 앞까지 바로 내릴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집에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거나 전화를 하는 모습에 도망가긴 하더라고요. 지난해 10월까지 4년 동안 주거 침입 성범죄는 1,3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국내 여성 절반이 사회안전 전반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했지만 정부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각자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결국 뭐 자구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중 잠금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 지인들에게 그 위험 상황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경찰은 신림동 침입 남성에 대해 성폭행 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